무한독서. 안녕하세요. 마이크입니다. 네,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. 이번 주에도 읽은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미리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, 저번에부터 만화책을 안 읽겠다고 했는데, 이번에도 만화책을 읽었고요. 근데 이번 만화책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예전은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용이었으면, 이번에는 성인들을 위한 역사서여가지고, 만화책이긴 한데 읽는 게 정말 어렵고 오래 걸렸습니다. 일단 어떤 책이냐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고요. 말 그대로 조선왕조가 처음에 시작되는 거랑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것까지 완벽하게 실록을 정리한 책인데 이 책을 쓰시는데 10년 걸리셨더라고요. 그리고 책이 워낙 자세해서 제가 조선왕조에 대해서 뭐 사실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이 책은 말씀드렸다시피 성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읽을 수도 있지만 성인들의 시선을 맞춰서 만들었다고 하셔서 상당히 좀, 네, 재밌어요. 사실 이 책이 20권짜리거든요. 읽는데도 좀 오래 걸렸고 만화책인데도 글이 워낙 많아서 읽는데 좀 오래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습니다. 읽은 소감은 정말 권력이란 게 무섭구나. 그리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조선 왕조에 대해서 뭐 관심 있으신 분에게도 추천하지만 저같이 잘 모르셨던 분들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그런 책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 20권은 만화책으로 읽었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댓글 부대라는 책인데 장강면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. 이 책은 그냥 크게 기대 없이 소설책이라서 읽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. 그 댓글 부대라는 소재도 참신했고 그 댓글 부대가 어떻게 대중을 조종하고 어떻게 속이고 하는지 그런 거 상당히 자세히 나왔는데 그런 구성도 재밌었고 스토리 전개도 재밌었고요.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재밌는 한국 소설을 읽었습니다. 네,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책은 담론이란 책이에요. 신영복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. 신영복 작가님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건데, 저도 한 5년 전쯤인가 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, 그때는 사실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제가 거의 소화를 못했던 것 같은데, 이번 담론은 그때 비교해서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. 제가 뭐 그동안 책을 좀 읽어서 그런지 아니면 책 자체가 좀더 읽기 쉽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, 아마 읽기 쉽게 쓰신 것 같고요. 네.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,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, 이제 그 교도소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주셨는데, 그 중에 심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, 그게 정말 재밌었고요. 그리고 비와 우산이라는 주제도 정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할수 있는 그런 책 내용이었어요. 궁금하신 분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김미경의 인생 미답이라는 책이고요. 김미경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시죠? 그 TV에 자주 나오시고 강연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저도 뭐 강연을 언젠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되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책은 괜찮았어요. 수필로 좀 일상생활도 많이 담아내셨고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담론을 읽고 그 다음에 읽어서 그런지 좀 내용이 좀더 쉽더라고요. 좀 일상적으로 편하게 읽기는 훨씬 좋으실 건데 약간 깊이를 찾으시려면 담론을 추천해 드리고요. 편하게 일상적으로 소소한 앎을 알고 싶으시면 이 책도 추천해 드립니다. 네, 괜찮은 책이에요. 네, 이번 주는 그렇게 총 23권을 읽었습니다. 네, 그중에 20권이 역사서긴 하지만 네, 어렵습니다. 네. 자료하면 나갈 거고요. 글이 정말 많아요. 그리고, 이번에 이거 읽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, 다음 주에도 좋은 책을 계속 읽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